자,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1, 2세트 모두 가져갔습니다. 네, 우선 승기를 좀 먼저 잡았어요. 이제 사파타 선수가 또 끊어내야 되는데, 자,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을지. 네, 3세트 남자 단식 15점 제고요. 다비드 사파타 대 응우옌 선수의 맞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에이스들의 대결인데, 자, 사파타 선수의 공이, 자, 힘이 있나요? 와, 네, 들어갑니다. 네. 일단은 1세트에서의 공략과 마찬가지로 5 쿠션을 바라봤던 사파타 선수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두께는 살짝 두꺼웠기 때문에 사파타 선수도 지금 힘이 있을지 장담을 하지 못했어요. 네. 마지막에 딱 득점이 될 만큼, 네, 이동이 되면서, 네, 미안함도 살짝 표시를 했습니다. 앞돌리기로 길게. 그렇지만, 네, 조금 짧게 들어가면서 한 점만 득점하고 1이닝 공격을 마칩니다. 자, 한 점은 조금 아쉽죠. 지금 블루원 팀이 2대0으로 좀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파타 선수가 여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아, 소환수 선수의 모습이, 네,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네,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뭐 경기는 질 수 있죠. 네, 네, 팀 리그 아직 많이 깁니다. 아, 들어갑니다. 응우옌 선수가 첫 공격부터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뭐 블루원 엔젤스는 유일한 무패 팀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앞으로 1라운드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오늘 경기 사실 패하더라도 아직도 선두권이에요. 네. 또 워낙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난 시즌 이제 우승팀이고 팀원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즌도 참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긴 쪽으로 여기서, 아, 아하. 두 선수 모두 한 점씩만 득점하는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래쪽 단쿠션 쪽으로 노리고 시도를 했는데 살짝 세워지는 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응원을 해주면 되죠. 네. 사파타 선수의 비껴치기 시도. 회전량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네, 안정감 있게 득점 성공. 사실 선수들이 이 세트를 가져오는 경기에 나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저 자리에 앉아서 또 응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팀 리그에서는 또 응원 문화가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가 우선 지나가고 나면 경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집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 응원을 받아서 사파타 선수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 팀 리그에서 지금 같은 옆돌리기 선수들이 좀 자주 놓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파타 선수는 안정감이 있네요. 얇은 두께로 대회전을 길게 시도를 해야죠. 네, 처음부터 코너 쪽을 바짝 돌려서 들어가면서 득점을 지금 노렸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연속 3득점째. 사파타 선수는 이번 시즌 득점 성공률이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라인을 읽어내고 완벽한 득점 또 해냈습니다. 네, 스롱페아비 선수가 김민영 선수의 팔을 잡고 응원을 유도하고 있네요. 자, 좁은 쪽에서 세우는 각도죠. 오, 아하. 살짝 벗어나면서 4대1. 네,
좀더 득점 확률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서 이런 좁은 각 시도라는데, 회전량이 살짝 더 들어갔나요? 미세하게, 노란 공에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어서 응우옌 선수의 공격입니다. 응우옌 선수는 3세트에 나서는 거는 이번 팀리그 두 번째 출격이고요. 응우옌 선수 팀 내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3세트는 한번 나와서 졌는데 5세트에 두번 나와서 모두 이겼습니다. 응우옌 선수도 좁은 각으로 시도를 했는데 넘치는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뭐 복식에서도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응우옌 선수인데요. 지금 복식, 단식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네. 둘다 2승 1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파타 선수의 뱅크샷이도 아래쪽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대 1로 앞서고 있는 다비데 사파타. 이 3세트 경기가 어떻게 보면 팀의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남자 단식이고 또 15점제 경기니까요. 팀 내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고 에버리지 평균 득점이 높은 선수들이 대부분 이 3세트 경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이 정말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도 사실 다른 게 3세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지금 해법을 보여줄지, 응우옌 선수는 투뱅크 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자, 지금 반대쪽으로 왔어요. 파란 공을 이용해서 횡단과 리버스 형태의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각도를 꺾어낼 수 있을까요? 횡단으로 시도했네요. 아, 정확합니다. 자,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해법을 찾았던 응우엔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미세하게 역회전도 사용을 하면서 빠른 스피드로 밀어줬는데, 딱 3쿠션 지점이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득점 이후의 배치는 쉽지 않네요. 지금 이 배치에서 앞돌리기 짧게. 자, 내려가고 있긴 한데, 힘이. 아하, 지금 득점이 닿지 않았군요. 안 됐네요. 예. 거의 다 왔는데. 두꺼운 두께로 내공 잘 끌어줬는데, 사실 까다로운 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쉽게 좀 스트로크를 잘 가져갔는데요. 아하, 마지막에 파란, 멈춥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파타 선수에게는 뱅크샷 기회가 찾아왔고요. 지금 뱅크샷 아주 정확해야죠. 아, 지금 득점이 안 네, 됐어요. 지금은 파란 공만 건드렸고요. 노란 공은 그 충격에 의해서 멀어졌습니다. 두 공의 사이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나면서 노란 공이 이동을 해버렸죠. 4대 2 2점 차. 옆돌리기 시도하는 응우옌. 네, 가볍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얇게 맞으면서 다음 공도 옆돌리기로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4대 3 1점 차. 이번 세트를 응우옌 선수가 따낸다면 하나카드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승점을 획득을 하고 나머지 세트들을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네, 여유 있게 연속 득점. 이번 세트를 응우현 선수가 따낸다면 뭐 승점이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가 달라지는 거지 승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4대4 동점을 만듭니다. 목적구들이 가깝게 배치가 돼 있긴 한데, 자, 뱅크샷 시도는 지금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하얀 공을 맞추고. 아, 네, 오늘 아, 컨디션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연속 3득점으로 역전을 만듭니다. 아, 선택도 좋았고요. 지금 같은 변화구, 네, 정말 감각적인 득점이죠. 아, 눈빛 보십시오. 회전을 뺀 상태에서 빠른 스피드와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라인이 만들어지는. 네. 네. 충돌 전에 또 내공이 득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감각적인 스트로크가 필요했는데 네, 좋은 득점 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창의적인 네, 시도를 한번 하는데요. 네, 뱅크샷을 시도하는 응우엔. 단단 장으로 자, 오, 네, 들어갔어요. 됐어요. 네. 자, 행운의 득점입니다만, 와, 정말 창의적인 시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노렸던 대로 라인은 만들어졌어요. 네. 일목적구가 너무나 두꺼운 두께 맞았기 때문에 자, 이동이 되진 않았는데 하얀 공이 다시 한번 밀어줬습니다. 네. 아, 중요한 순간에 또 여기서 뱅크샷 득점까지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행운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이제 장타를 기록하게 됐고요. 자, 응우현 선수 표정이 정말 다양한 선수죠.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뱅크샷. 뱅크샷 네. 들어갑니다. 연속 7득점째. 하나카드 하나페이 이번 경기, 아, 기세가 상당합니다. 네, 순식간에 뱅크샷 두개 득점이 되면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지금 자신의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의 표정만 봐도 사실 팀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네. 진짜 너무 침울한 표정으로 응원을 하는 것도 사실, 네. 보는 입장에서는, 네, 좀 불편하긴 아, 해요. 응우현 선수가 완전히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연속 8득점 10대4. 이건 뭐,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응우현 선수가 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빠르게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뇌에서 입력하는 대로 왼손이 출력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스트로크는 앞에서 득점이 안 됐을 시에 한번더 돌아오는 시도까지 포함이 됐던 거죠. 4대2로 출발했던 이번 4이닝 공격, 응우현 선수가 연속 8득점 10대4, 그리고 공격 기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배치인데, 자, 이 공을 이제 끌어내나요? 네, 가볍게 끌어줬고, 이제 회전. 아하. 아. 자, 쿠션보다 흰 공에 먼저 맞으면서 일단은 연속 득점 행진 8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지금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죠. 예, 아, 아. 이번 3세트 4이닝 공격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오랫동안 서 있었던 하나카드 하나페이의 팀원들이었는데요. 자, 다비데 사파타 선수가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예, 차분합니다.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네. 저 정도를 예측을 했나요? 아, 사파타 선수는 목적구들의 움직임을 쳐다보진 않네요. 네. 네. 10대 5, 5점 차. 사파타 선수의 뒤돌리기 시도.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파타 선수가 일단은 바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번 3세트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파타 선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파랑궁 밀어주면서 코너 쪽으로 돌려내는 뒤돌리기. 아, 네. 정확합니다. 이번 팀리그 1라운드에서 모든 경기 3세트를 담당하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선수인데요. 아, 코너 제대로 돌려냈습니다. 다음 공이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됐을까요? 아, 쉽지 않은 배치네요. 네. 지금 회전을 왼쪽 회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블 쿠션이에요. 자, 아, 조금 위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다비드 사파타의 5이닝 공격 석점 추가하면서 10대 7. 아, 지금 더블 쿠션 참 아쉽게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간 이후에 지금 뱅크샷 기회를 주고 말았어요. 네. 틈이 살짝 벌어지면서 원뱅크 넣어치기가 굉장히 괜찮은 배치. 그리고 응우현 선수의 현재 감각이라면 충분한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드럽게 얇은 두께로 집어넣으면 득점이 되죠. 들어갑니다. 뱅크샷만 3개째. 12대 7로 이제 3세트 가져오는 데는 석점만 필요한 응우현 선수입니다. 오픈 브릿지에서 가장 힘을 적게 들이면서 스트로크를 참 깔끔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세면 득점이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시도를 했고, 아, 신정주 선수가 뭔가 흉내를 내는데요. 자, 신정주 선수는 4세트를 앞두고 있고요. 오, 지금 이 공이 또 힘이 나오나요? 뭔가 스트로크이 그렇죠. 조금 짧게 형성이 됐습니다. 아, 본인도 지금 자리에 들어와서 멋져가는 표정인데, 네. 오히려 힘이 모자란 게 지금 다음 공 배치에 사파타 선수에게 굉장히 어렵게 배치가 됐습니다. 12대 7, 5점을 뒤져 있는 사파타. 여기서 뱅크샷. 아, 아하. 사파타는 오랜만에 공타를 기록했습니다. 사파타 선수도 본인이 여기에서 분위기를 확실히 좀 끊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기 지금 펼칠 수밖에 없네요. 네, 6번의 공격에서 3번의 공타를 기록하고 있는 사파타인데요. 그리고 지금 응우현 선수에게 또 어렵지 않은 가까이 있는 배치들은 충분히 다 맞춰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13대 7. 응우현 선수가 6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웰컴 투 자, 현재 13대 7. 이제는 3세트 막바지로 응우현 선수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배치들의 연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세트 마지막 점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14대 7 세트 포인트를 응우현 선수가 먼저 선점했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가 2대 0이기 때문에 이번 응우현 선수의 3세트는 정말
인상적인 경기를 현재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두 세트를 또 이 블루원이 최근에 사실 경기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또 경기력이 나와주면서 예. 두 세트를 먼저 뺏기는 경우가 사실 드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른손으로 얇게 공략하고 있는 우엔 네, 살짝 부족해요. 네.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3대 0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데 자 응혜인 선수가 네 계속해서 사파타 선수를 지금 조금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응혜인 선수가 4이닝 공격에서 연속 8득점이 나오면서 역전을 만들고 3세트를 현재까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뱅크샷 아 그대로 밀리면서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공타로 물러나는 다비드 사파타 그리고 세트 포인트에서 응우현 선수의 7이닝 공격이 이어집니다. 원뱅크 걸어치면서 역회전으로 리버스 형태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너무 두꺼운 두께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 블루원엔젤스는 아직까지 패가 없었는데 오늘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패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경기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은 더블 쿠션으로 아 네 내려가는 각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네. 자 2이닝 공격에 공타를 기록했던 응우현 선수 계속해서 득점을 뽑다가 7이닝 공타로 물러납니다. 응혜인 선수가 정말 잘해주다가 지금 마지막에 와서 굉장히 긴장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14대 7 여전히 아주 유리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비드 사파타 아, 완벽하게 옆돌리기로 네 깔끔한 에이. 득점 14대 8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아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옆돌리기 멋진 해결을 했습니다. 내공의 움직임보다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굉장히 화려했던 진행이었는데 충돌이 나지 않고 멋지게 득점을 해냈네요. 자 여기서 타이밍이 아하 충돌 발생하면서 한 점만 득점하고 공격권을 넘깁니다. 아, 휘어지면서 여기서만 이제 충돌을 피하면 되는데 네. 아. 자 상대가 세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연속 득점 장타가 나왔어야 했던 사파타인데요. 응우현 선수는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네. 세트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빠질 길이 없어요. 네, 들어갑니다. 응우현 선수가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5대 8 3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네.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네, 아, 1세트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경기력으로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파타 선수는 오늘 1세트와 3세트 아,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자, 웅현 선수가 이렇게 이기면서 이제 승점 1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카드. 이제 승점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를 두고 하나카드 하나페이는 경기를 펼치겠고요. 세트 스코어는 3대 0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